공장을 지을 땅이 없다는 업체들의 요구로 여수산단 주변 녹지 일부가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장 증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맞춰 여수산단 주변 녹지가 해제된 건 지난해 11월. 해제된 녹지는 66만 1,600제곱미터로 축구장 93개 면적입니다. 이후 롯데케미칼과 여천 NCC, 대림산업 하나케미칼은 해제된 녹지에 화학공장을 짓겠다며 환경영향평가서를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청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반려했습니다. 특히 공장 증설이 대기와 수질 등 환경에 미칠 영향을 업체별로 다시 조사해야 하며 구체적인 대체 녹지 조성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 사업장이 한꺼번에 이제 구분을 없이 작성해서 제출을 했어요. 오염물질 저감 대책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환경조사와 주민 설명회를 다시 해야 하는 산단 업체들은 공장 증설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광양 지역에 주민 설명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늘어날 것으로 업체들은 지금까지 부처 간 엇박자와 환경청의 행정이 불만이지만 녹지 해제라는 규제 완화의 혜택을 본 기업들이 공장 증설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지역에 미칠 영향엔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